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검찰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목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 씨에게 이같이 실형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피고인 방어권에 기대 자신의 죄상을 감추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자발적이고 은밀한 이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 씨의 변호인은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입한 사진과 영상, CCTV 촬영물들은 외국에서 수사할 때 적법한 절차로서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의나 승낙 없는 촬영 영상은 기본권 침해가 크고 영장주의를 위배한 강제수사라고 최후에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공개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문서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했고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피고인들을 재판 시작 전부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아, 이 석 씨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했네요.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초헌법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관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또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정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 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아울러 석 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 자재,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 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선고는 11월 6일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지금 석 씨는 없애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폐기돼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국가보안법은요, 국가의 안전을 이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난, 바로 변난이라는 것은 큰 재앙이나 사고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바로 변난입니다. 이런 간첩들이, 고정 간첩들이 변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난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바로 반국가단체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3조에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은, 즉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어떠한 처벌이냐, 수괴. 여러분, 수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무리나 단체의 어떤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하지요. 수괴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어느 국가단체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부 또는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들을 구성하는 사람은 그 이들이 지금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예? 조직적으로 지령을 받고 말이죠. 이거 당연히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1, 2년이 아니죠. 이게 지금 무기 또는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예. 사형 또는 무기. 이 무서운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데 이 국가보안법을 석 씨는 폐기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국가보안법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검찰청법 폐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종북 세력들이 말이죠. 일부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폐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